아, 네. 아, 번개탄 우리 시청자십니까?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니까.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. 오랜만이군요. 그러고 보니까. 아, 예. 자주 오고 싶었는데 뭐 불러줘야 오니까. 예. 하여간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네. 책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. 아, 현재 예정은 7월 9일 예, 출간 예정이고요. 책 제목은 만남. 이라는 책입니다. 만남.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인생도 만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길들을 항상 인도해 주셨고, 그런데 이제 역사를 계속 공부하다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또 우리가 마치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듯이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삶에 어떤 영향이 가고 바뀌는 걸 보면서 그런 만남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.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봤습니다. 근데 이제 책은 사실 이제 신앙서적으로 쓴게 아니라서 일반 이제 인문 교양서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앙적인 내용은 없지만 제가 쓰면서도 느낀 것은 그 인물들의 대다수가 다또 알고 보니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하지만 거기다가 신앙적인 색깔을 많이 이렇게 넣지 못하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만남이라는 주제로 역사의 쭉 흐름을 따라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결국 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기억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라. 그리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말, 그 약속을 기억해라. 그 말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고,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, 그리고 그 과정 과정마다 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.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역사를 기억하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삶의 어떤 역사, 하나님과의 지난 신앙의 여정, 그것도 역사일 수 있고, 그리고 교회 같은 교회 공동체, 이한 교회가 여기 세워져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래 오셨는지를 아는 것이 이 교회를 보는 우리의 지금의 시선을 굉장히 새롭게 하는 것이고, 미래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? 그리고 오늘의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을까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생각하게 되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보는 어떤 시각도 많이 달라질 거고,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 신앙 여부를 떠나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의 만약 1, 2, 3번의 인문 교양 서적이 어느 정도 좀 만약에 소위 말해서 성공한다면 써보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. 책 제목도 생각해 놨어요. 근데 이제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목사가 교회를 뛰쳐나온 이유. 뭐 이런 유의 제목이에요. 내가 목사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목사 그러면 보통 목회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보통 한정되어 있는데 왜 굳이 목사가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어떤 독자들 이제 책을 쓴다면 독자들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왜 소통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라는 마음을 좀 담아보고 싶어요.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여러 모습에 대한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모습에 대한 좀 통렬한 회개와 조금은 어떤 비판도 있어야 될것 같고, 그런 동시에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은 이 길이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. 그래서 조금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 어쨌든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책을 계속 써 나갈 건데 이번에 써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써 보니까 자꾸 이렇게 결론을 자꾸 은혜로 맺으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.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 여기에는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와 어떤 힘이 작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풀어나가는 역사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이 시민들과 일반서적으로 목회자가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작가,
로스의 삶을 이제 시작해 보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지혜를 많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